시우 쓰기 숙제 했어? 이거는 옛날 거잖아. 이거 B에 7이잖아. 오늘은 B에 8인데. B에 8도 연습했어요? 일로 와봐. 안 했는 숙제 찾아보면 뭐해. 이거 쓰기 연습했어? 기억나? 응? 이거 쓰기 연습했어? 기억나? 어? 응? 쓰기 연습했어? 기억나? 기억이 난다고? 근데 왜 시험지에 다 틀렸어? 어?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야? 아니요.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거야? 아니요. 응? 아니, 선생님 저 혼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. 어? 할 시간이 없었는지 뭐 왜 안 했는지 왜 쓰기 시험지 다 틀렸는지. 어? 너 지금 시험지에 뭐 W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? W가 무슨 소리 내는데 너? W 무슨 소리네요? 응? 아니 W 내가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 준 걸 물어보는 거야. 모르겠어? 다시 가르쳐 줘? 응? 알아 몰라.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. 맞아. 어? 몰라요. 어허. 알아 몰라. 몰라. 몰라? W는 우 소리 낸다. 응? 여기 우 소리 나는 거 있냐? 응. 알파벳 H-U-M-A-N H-U-M-A-N 모여서 무슨 소리네요? 추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B의 8인데 너 B의 7에서 뭐 배웠어? B의 7에서 이거 배웠지. 이거 이게 무슨 소리 냈어요? 뭐라고? 비에 칠해서 이런 거 배웠잖아. 응? 응? 이게 뭐였고 이게 뭐였는지 쭉 읽어봐. 배웠던 건데 모르면 어떡해. 튜브. 그 다음 뮬. 뮤트. 뮤트. 큐트. 큐트. 큐브. 잘 기억하고 있네. 어? 자, 7하고 8은 한 쌍이야. B의 7과 8은. 7에서 U가 뭐 중에 뭐 되는 거 배웠어? U, U, 어 중에서 무슨 소리 내는 거 배웠어? U. U 되는 거 배웠잖아. 어? 그러면 B의 8에서도 U가 U 소리 내는 애들 다시 한번 배우겠지. 네. 다른 단어로. 네. 지금 너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온 수업 진도가 못 나가니까 다시 공부하고 나서 와. B의 8 알았어?